안녕하십니까, 허창현 대리입니다. 요즘에 SM 차량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M5 노바 차량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나 스피드 리미트 버튼 빠져있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얘는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 설명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 SM5 노바 디젤 차량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2016년식에 18만 킬로 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18만 킬로 가량 달려서 조금 무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만 킬로가 안 되니 성능보증보험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만큼 가격을 꽉 잡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가격은 499만원에 500만원에서 만원 빠진 5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 소개 바로 도와드릴 건데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 좋았고 하부에 미세누유 한 방울조차 없는 그런 차량이니까 바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탁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깨끗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 지금 크롬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고 전혀 문제 없는 모습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백화현상 살짝 시작된 거 보이고 있네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타이어 컨디션 한번 볼까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 현재 70% 이상 남아있네요. 타이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이런 스크래치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스크래치 가지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리프트 잘 달려있고 이쪽에 작은 부패 흔적 하나 보이네요. 외판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차량이라서 금방 눈에 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아쉬운 아주 작은 덴트 하나 보여지고 있네요. 작은 찍힘 하나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정말 작아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쪽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생활 스크래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SM5 디젤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 굉장히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에 조금의 갈라짐이 보이고 있는데 트렁크니까 이 정도면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수납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운전석 쪽 외판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외판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이 타고 내리는 곳인데 조금의 생활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깨끗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외판부 상태 훌륭했습니다. 이제 2열에 타서 안쪽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으로 가시죠. 네, 제가 지금 뒷자리에 타 있는데요.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차는 가죽 컨디션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죽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사람이 앉았던 자국조차 지금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전차주분께서 예쁜 매트까지 잘 깔아두셨고요. 통풍구는 이쪽에 실내등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앞쪽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제가 지금 운전석에 타 있는데요. 이 차량 아 다행이네요. 스마트키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카드키를 꼽아주시고 시동. 네,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고요. 이 차량 지금 왼쪽을 자세히 보셔야겠죠. 왼쪽 냉간시 부조나 떨림 전혀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키로수 때문에 연식 대비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많은 키로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진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물론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쪽에는 스피드 리미트, 이쪽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흠잡을 곳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깨끗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열선 물론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달려 있습니다. 전동잡이 사이드 미러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죠. 작동 상태 아무 이상 없고요.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토윈도우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좀 열고 촬영할게요. 네, 위쪽부터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보관함 깔끔하게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등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룸미러 뒤에는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잘 달려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부착물의 흔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아틀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괜찮고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후방 카메라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넓고 깨끗한 화면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면이랑 연동도 잘 되고 사운드도 이상 없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가 가능한 모델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쪽에 조금 까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오프 버튼이 좀 까져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토 공조기니까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 실내외 알아서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에 시건잭과 재떨이 공간,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버튼, 이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죠.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션 테스트도 바로 해드릴 건데 지금 튕김 현상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열이 덜 된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미션에 튕김 현상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조종하실 수 있게끔 조그 셔틀 잘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시게 되면 굳이 여기에 손이 가지 않아도 모든 부분을 다 조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잘 달려있고 이구 컵홀더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으면서 암레스트 수납폰까지 깔끔한 모습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지금 500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사실 디젤이라서 연비도 좋고 지금 이런 차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다 달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앞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시죠. 가시죠. 엔진 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아주 깔끔한 엔진 소리 들려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라이트를 켜놨어요. SM5 노바 모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데이라이트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SM5 노바 디젤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2016년식에 현재 18만 킬로 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적당히 탔어요. 18만 킬로 정도면 꽤 많이 탄 거지만 엔진 소리 같이 들어보셨다시피 아무 문제 없는 모습 잘 보여줬고요. 이 차량의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499만원에 고객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 전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SM 차량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M5 노바 차량 소개시켜드렸던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필승!